이번 게임은 뗏목에서 살아남는 게임이라고 써 있어서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아서 지금 다운로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뾰로뾰로 울리고 있는데 이거 먼저 해보죠. 먼저 받아줬습니다. 예.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하고, 들어 올리면은, 그걸 던지면은, 물건을 끌어오는 건가 보네요, 이걸로. 저번에 이런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봤기 때문에, 그게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알 거면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제, 일단은 끌어오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 개똥겜이야. 지랄. 어우, 씨. 자, 오늘 할 게임은 뗏목에 살아남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뗏목 위에 있는 거고, 어우, 드랍 생기는 것 봐. 그 겸, 얘로, 이렇게 해서, 나대지 않을게, 나대지, 안 나댈게, 안 나댈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끌어오는 거라는데, 이게 힘이구나. 멀리 던지니. 이렇게. 그래. 끌어오면은, 여기에서, 다섯 개를 모아라. 다 모인 거 아니야? 나눌 수도 있고. 뭐라도 해보자. 되게, 게임이, 이거 뭐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크 같은 데서 본거 같은데? 그쵸? 사실 모바일 게임이니까, 저작권 같은 거 상관없나 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가져오죠. 판자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20분은 할수 있겠지? 20분은 하게 해줄 거지? 알았어, 알았어. 이거 좀 움직이긴 안 되나? 이거 둔 다음에 걸쳐지는 부분에서 다 끌어올 수 있나? 확인해보죠. 너도 끊어지냐? 안 되네. 망치를 만들어야 되고, 일단 만듭니다. 게임 멈췄는데요? 오케이.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좋아요. 만든 거 맞죠? 이걸로 땅을 넓히는 거구나. 이건 뭐고? 두 번째로 클릭하고. 그렇구나. 자, 아직 다 해봐야 아는 거니까 다 해보죠. 너무 끌어오는 게 너무 불편해. 키보드로 하고 싶어. 저기. 떨어지면은, 상어가 잡아먹으니까. 얘 돌아다니기만 하고, 되게 덤비진 않네요? 나중에 가면 덤빌 것 같긴 한데, 좀더 멀리 던져봐.
매갈이 없게 던지지 말고. 그래, 어, 그래! 두 개. 이거 지나가면 여기 걸리겠지? 그래, 어, 이렇게 하는 거네. 재미는 없네요. 저 상자 안에 못 들었을 것 같아. 상자가 달까, 이 거리에서? 맥이 쫙 빠진다. 자, 뭐 없을까? 좀 더 편하게 좀 먹게 해줘. 자. 전쟁 게임에서 할 수 온다고 생각하고, 어, 이렇게 끌어오면은, 세 개. 진짜 얼마나, 얼마나 큰 배가 박살났길래 계속 쏘는 중이냐? 여기도 많네. 자, 살짝 끌어옵니다. 살짝 끌어오고, 오케이. 일로 가자. 아, 일로. 오, 뭔가 판정이 좋네요. 하긴 판정을 좋아야지. 이거 몇 개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어, 뭐야. 음식을 만들고, 어,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하진 않네요. 잘 만들어졌네요, 의외로. 별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세 개까지 만들자. 만들고, 재료가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거 모으기도 힘든데. 어디. 이리 와서. 설치하고. 그래, 여기서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지. 어차피 이제 월세기 때문에 뭔가 좀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했어요. 어, 그래. 대충 끌어봐. 잘 끌어지네. 뭐, 내가 수동으로 다 끌어야 돼? 어떻게, 끄는, 그물 같은 거 없나? 다른 게임에서 있던데, 이거랑 비슷한 게임 있던데, 똑같은 게임? 이 게임이 그걸 표절한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걸 만들었던가? 그런 거 없나? 하긴 그런 거 하기에도 너무 작다. 아주 살아있는 데가. 이리 와. 그래. 네 개. 하나. 어, 좋아. 이제는 잘 끌어. 아, 이거 방제 좀 바꾸죠? 아, 뗏목 생존 게임. 됐어. 바꿔주고요. 야. 뭐, 나 얻을 만큼 얻었는데, 뭐, 좀 해주면 안 될까? 바꿔주면 안 될까, 이제? 좀 나아주면 안 될까? 낚싯대도 있네? 나무. 아, 이렇게? 돌멩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이건 뭐죠? 아, 물 만드는 거구나. 만들어줍니다. 어디다 설치하는지 한번 보자. 자리가 없는데, 지금. 그 위에다가 설치하고 이제 주먹은 뭐죠? 아, 이건 뭐야? 아, 이게 죽을 때 같이 딸려왔나 보다. 어, 튕겼고요. 극혐이고요. 아, 그렇구요. 머리감을 다 죄다 씹어먹는 게임이죠. 어, 연속으로 튕기고 있구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를. 아니야, 켜진다. 뭐 중지됐다면서 켜지네? 나 좋지. 아, 극혐이구요. 아니야, 되고 있어. 자. 됐어. 내가 살던 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림 이거 하나밖에 없나 봐요.
저기 게임은 안 켜지고 뭐가 켜진 거죠? 아, 그쵸? 보시면 지금 여기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배고프다는 거 같은데 먹고 이것도 먹고 이러면은 이게 차나 보다. 이렇게 먹으면 아, 차네. 아, 좋아요. 이제 레벨링도 하는데 이거 레벨업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죠. 이제 슬슬 하나씩 나오나 보다. 만들고 돌멩이도 필요하고 집 문도 필요하고 휴지인가요? 이거 만들자. 너무 좁아. 좁은 거 싫어해. 게임에서만큼 넓은 데서 왕창 살고 싶어. 성 같은 데 살고, 성 같은 데서. 이제. 아, 좀 비켜봐. 저기 와줘야 될 텐데. 물고기 잡는 기분이다. 안 오고. 어, 왔어. 전혀 이 판정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온다면은 고맙지 나는. 이제 뭐잘 잡기 때문에. 강태공이 됐기 때문에. 쓰레기 강태공이지. 이건 내가 끈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수예요. 어느 세월에 다 모아? 이거 하나 10개 들어가는 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까 땅 하나 넓히는데 10개씩 들어가. 자, 열심히 하자. 던져!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좋아. 네 개, 여기로 와서, 세개 던지고, 먹고, 두 개. 나 저거 좀 먹게 해주면 안 돼? 나 저거 너무 하나만 먹고 싶거든? 요거 하나, 그런 거 말고. 저거 하나만 먹게 해줘. 통 하나만. 그래. 저게 안 닿아? 아. 그럼 일단 이거 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건 줘야지 인간적으로 이것도 놓치면 안 돼. 오는 것도 없다고. 나왜 이렇게 못 던지냐? 아 좋아요. 쉽네요 게임. 아, 무난하고 재미없습니다. 돌멩이를 주워라 그러는데 돌멩이가 있어야지 뭘 만들던 말던 할 텐데. 돌멩이를 뭐 바위를 끌고 와서 바위를 때려 부수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돌멩이 떠내려 가는 게 맞을 텐데 과연 바다 위에서 돌멩이가 떠내려다닐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냥 저거 할 것도 없네. 그냥 화면 통째 누르면 되네.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그래 많이 가져오고 요건 손으로 집으면 안 돼. 이 정도는 손으로 집어도 되잖아. 에이. 야, 잘 잡는다? 저건 안 돼요. 저건 아니에요. 저건 아닙니다. 저건 아니야. 그래, 드디어 하나. 뭐 나올까? 물이랑 괜찮게 나오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만들자. 넓히던 뭘 하던 에 만드는 거 들어가서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 돌멩이를 뭐 어떻게 부숴서 만드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돌멩이 줍는 게 맞을 텐데 일단 낚싯대 만들죠. 인벤토리 낚싯대 밥이랑 물 약간씩 필요하네. 그럼 낚시를 해볼까? 저기,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뜨는구나. 일단은 저 그냥 생선 먹을 수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구워 먹던가 해야 될거 아니야. 통조림 먹어야지, 그럼. 통조림, 아, 물. 물 먹으라고. 오케이. 이렇게 먹어주고요. 낚싯대가 생겨서 돌을 받았네요. 낚싯대로 돌을 퍼온 건가요? 뭐 어떤 원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뭐 불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하니까 만들겠습니다. 이걸 만들라는 건데. 하나 만들어봐. 놀 때가 되나? 이 좁아 터진 공간에서? 이게 이동이고, 화면은 다른 거고, 와. 마이 홈인데. 에이. 그래, 되는 데가 있잖아, 그래. 설치하고, 고기 좀 굽죠. 이거를, 여기다 넣고, 태울 거. 이게 지금은 별 쓸모 없거든요. 이것만 넣죠. 타죠. 먹을 것도 구하고.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당해도. 여기서 이제 물, 음식, 있는데.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걸 지금 만든 거구나. 이거 먼저 만들자. 하나, 둘. 이거 두 개를, 아니야, 생선은 필요해. 해보니까 이거를 빼고, 방치 쓸 데도 없으니까 고치는 거 같거든요? 아직은 뭐 없는데, 자연재해라던가, 상어가 습격을 한다던가,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거야? 좋고. 아, 이렇게 되면은, 낚시라도 하면서. 저기, 아, 왜 세월을 낚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낚였으면 좋겠거든? 아, 잠깐만. 이것도 설마 그거야? 아닌데? 파워 없는데? 아! 하나만 매겨줘. 뭔 소리야? 야, 무기 내놔, 무기 내놔. 뒤졌어. 이렇게 쓰는 거구만. 일단 끌어옵니다. 낚시는 하자. 먹고 살아야지. 상어 때문에 안 낚이는 것 같은데 미끼가 있어서. 아, 좋아요. 우선 이걸 만들었고, 이걸 만든 거에 대해서 튜토리얼 형식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너무 미리 만들어서 지금 안 뜨는 건가? 그런 망겜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세상에? 저기 이게 안 걸리시는 게 말이 됩니까? 잠깐만요. 그래! 어우, 돌. 돌이 떠다니긴 하네. 그렇구나. 내 바다에 빠져본 적이 없어서. 내 바다에 표류돼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돌도 떠다니나 봐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일단 생선부터 굽고. 잠깐. 자, 주먹을 쥐고. 생선을 올려줍니다. 이거를 올려야죠. 이거는 내가 가져와서. 저기, 이걸 가져와서 지금 상태가 177인데 나중에 먹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배고픈 거 아니니까. 이제 이거죠.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 여기다 넣는 건가?
이걸 두면은 뭐 모르겠네. 아, 좋아. 만들라 그랬는데 내가 안 만들어서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 만들지 뭐 가지고 뭐 얼마나 한다고. 만들어. 어딨어? 만듭니다. 하나 더, 하나 받고 하나 더 만들어주면은 완료가 되고요. 디스리얼 끝났나요? 이거, 그러니까 물이랑 고기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두 개나 모으라는 결정이 의도인 것 같습니다. 디스리얼 끝났네요. 괜히 하나 더 만들었네요. 그럼 여기서 이걸 만들어서 집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켜나가는 게임 같은데 장비도 있네? 그러니까 아 뗏목을 이렇게 물건을 가서 해 물건을 이렇게 끌어와서 갈고리로 갈고리가 어째서 처음부터 갈고리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조립을 해서 바닥을 넓혀주고 이렇게 튼튼하게 넓혀졌네요. 이만한 재료가 들어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넓혀졌고요. 이런 통을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불판도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만들고요. 만들어서 고기 거먹고 이렇게 낚시하면서 생선 잡고 이렇게 해서 상어랑 같이 지내면서 한가롭게 바다 위에서 즐기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뗏목에서 살아남는 게임 끝!